가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주법 저자미상 1700년대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 미술인 여러 번 씻어낸 백미칠업으로 만든 구멍떡을 끓인물 두 사발이 삶아낸다. 2. 따뜻할 때의 구멍떡을 그 물에 풀었다가 많이 차가워지거든 누룩 칠업을 섞는다. 3. 3일 동안 미술을 발효한다. 덧술 1. 찹쌀 한 마리를 여러 번 씻어 불렸다가 그 물에 쪄낸다. 2. 뜨거울 때에 미술에 섞는다. 21일이 1일 만에 먹되 습기를 없애면 맛이 점점 좋아진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구두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방문과 산가유로 두 군데 나와 있고요. 미상이고 1923년 구도주 여섯 말 빚는 법 이렇게 되어 있고요. 원문입니다. 네, 번역문입니다. 글자가 많기 때문에 일시 정지하셔가지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태블릿 좀 큰 화면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리법, 미술, 덧술 해서 미술은 3단계, 덧술은 5단계, 그 추가적인 내용은 술 10말 빚으려면 처음에 백미 5말, 끓인물 7말, 노루 12대가 들고 덧술을 할 때에 백미 5말, 물 7말, 누룩 12대, 밀가루 7호, 복숭아씨 4개 또는 6개 정도가 든다.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굵은 채, 배,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산과 요렇게 나와 있는 구두주입니다. 전수는 2450년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쌀 9마리를 쓴다 해서 나와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미술, 덧술, 1차 덧술, 2차 덧술 이렇게 나와 있고요. 백미 2마리를 씻어 3일간 물에 불려 가루를 내어 푹 찐다. 2. 끓는 물 2마리를 섞고 차게 식힌 다음 누룩 2대를 섞어 담는다. 1차 덧술 1. 3일이 지나 백미 5마리를 씻어 물에 불려 가루를 내어 푹 찐다. 2. 끓는 물 5마리, 누룩 5대와 같이 앞서 빚은 술과 함께 섞어 담는다. 2차 덧술 1. 다시 3일이 지나 백미 2마리를 충분히 찐다. 2. 물 2마리와 섞어 차게 식히고 누룩 2대와 함께 섞어 담는다. 맑아지기를 기다려 술주자에 올려 걸러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술주자가 필요합니다. 구일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주방문, 주방, 우음제방 등 세 가지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저자 미상이고 1800년대 중엽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미술 빚기, 덧술 빚기에서 나와 있고요.
12복자 정도의 소주를 받아내면 그 맛이 가장 독하고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구가 필요하고요. 주방, 저자미상 1827년, 1887년 후일주방 이렇게 되어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 미술, 버스에서 두 단계, 세 단계에서 총 다섯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9일을 지나서 먹는다. 9일이 지나. 그래서 7일이면 7일주, 9일이면 9일주. 이렇게 되죠. 우음제방, 미상, 1800년대 후기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여기서는 9일주인데 7일 만에 먹네요. 조리법, 미술, 덧술 2단계, 2단계에서 총 4단계로 해서 이렇게 술을 만드는 조리법입니다. 구황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찬과 치생유람 두 군데에 나와 있고요. 저자미상 1800년대 초역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3, 4일 지나 익으면 쓴다. 맛이 매우 좋고 독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미술빗기 덧술빗기 2단계, 3단계 총 5단계고요. 맛이 매우 좋으나 독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치생요람 강화 17세기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3일이 지나서 복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리법, 미술, 덧술 3단계, 2단계에서 총 5단계로 되고요. 3일이 지나면 3일이 지나서 익으면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국미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무상 신식요리제법 이용기 1936년 39페이지에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 보리쌀로 밥을 지어 내어서 냉수에 담근 지 3일 만에 건져내어 말린다. 2. 이를 절구에 찌어 껍질을 모두 벗긴다. 3. 삼거기는 쌀술과 같이 하는 것이 좋고 구워서 소주도 만들 때 소주에는 쌀 한 마리에 누룩가루 4대를 넣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구가 필요합니다.
귀리 소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 16지 서유구 1835년경이고요. 귀리 소주 만드는 방법 이모로 주방 이렇게 되어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옹이접지 이렇게 나와있고요. 귀리 열마를 곱게 도정하여 마대절에 싸서 흐르는 물에 3일간 담갔다가 꺼내 맵쌀 3말과 함께 고도밥을 지어 뜸을 들인 후 펼쳐시킨다. 밀기울도록 8마를 골고루 섞어 항아리에 넣고 수리되면 일상적인 방법으로 소주를 내린다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1. 귀리 열마를 곱게 지어 속껍질을 벗기고 마대절에 넣어 3일간 물에 담가 넣는다. 2. 귀리에 맵쌀 3마를 섞어 고두박을 지어 뜸을 들인 후 펼쳐시킨다. 3. 식힌 밥에 밀기울도록 8마를 골고루 섞어 항아리에 빚어 넣는다. 4. 수리되면 소주를 내린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대자루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급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찬, 음식팀이방, 주방문, 온주법 등 네 군데에 나와 있습니다. 주찬, 저자미상 1800년대 초엽이고요. 시급주라고도 합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맛은 삼해주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3일 후에 쓰는데 청주 3병이 나온다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1번부터 3번까지 되어 있고요. 청주 3병이 나오면 맛은 3회주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 필요하고요. 음식팀이방 안동 장시 1670년경 시급주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3일 후에 3병 정도의 청주를 얻을 수 있다 되어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찹탁주를 찬물에 깨끗이 걸러 항아리 넣는다. 2. 찹쌀 5대로 밥을 모르게 지어 식힌다. 3. 밀가루 5톱과 누룩 5톱을 섞어 넣는다. 3일 후에 3병 정도의 청주를 얻을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 필요하고요. 주방문 저자미당 17세기 말 급시주 되어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3단계고요. 누룩 1대 5홉을 정화수 1분의 1 동의에 불어 하룻밤 재우고요. 백미 한 마리를 깨끗이 씻어 가루 내어 쪄서 더운 김이 약간 식거든 1에 섞어서 빚고요. 3일 후에 사용합니다. 온주법 저자미상 1700년대 급주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냉수 3사발에 누룩 5톱을 넣어 이튿날 백미 한 마리를 가루 내어 누룩물 6대에 섞고 이후에 마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1. 냉수 3사발에 누룩 5홉을 넣는다. 2. 이튿날 백미 한 마리를 가루 내어 누룩물 6대에 섞는다. 2일 후에 마실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